프로포즈 때 네. 그 송경아 씨가 설레발 치는 바람에 뭐 산통을 깨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? 그게 사실 저희 그 남편이 무슨 그런 거 뭐라 그러지? 막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거 해주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걸 딱 준비하는 게 너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모른 척을 해야겠고 왜냐면 너무 막 경화가 모르겠지 하는데 저는 다 보였거든요. 그래서 저희 매니저님 전화해가지고 경화가 언제쯤 시간이 나냐고 그래서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. 그럼 딱 뻔할 뻔짜잖아요. 그래서 태국에 같이 오빠가 뭐 여행을 가자고 그랬는데 제가 하얀 드레스를 싸갔어요. 혹시 몰라서. 싸갔어요? 느낌 싹 왔어요. 그럼 갔는데 오빠가 무슨 해변가에 무슨 하얀 집을 구해서 거기다 요리사도 하나 놔두고 무슨 명품 가방 안에 요리해주시는 분이 음식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안에 반지를 넣어서 저한테 이렇게 윌류 메리미 이렇게 했어요. 근데 제가 받는 순간 제가 막 울면서 오케이 막 해야 되는데 오 마이 갓 해야 되는데 하면 뭐 오빠랑 하겠지 제가 딱 그런 거예요. 삐요.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사랑이었고 아직 연애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 연애 여기서 삐야 이런 느낌 이게 약간 만나는 느낌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도 모르게 대답이 그렇게 딱 나왔나 봐요. 그래서 오빠가 되게 실망하면서 그 얘기를 아직도 막 해요. 남편이 고 출신이죠? 네네. 네. 남편분이 입을 열 때마다 깨는 소리를 좀 하나 보죠. 그래가지고 친정어머니가 뭐 혈압이 이렇게 급상승했다는. 처음 저희 집에 이제 놀러 왔는데 저기 1층에서 이렇게 누르면 인터폰에서 이렇게 화면이 보이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엄마가 누구세요? 이랬는데 그 남편이 경화 계신가요?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엄마가 네네, 그 엄마가 막 웃으면서 이제 그때 좋아하셨어요. 그 들어왔는데 오빠가 이제 나갈 때 엄마가 이제 배웅을 나가신 거예요. 그랬더니 오빠가 부담스러우니까 나오지 마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오빠는 네, 어른이시니까 나오지 마세요. 그냥 힘드시게 그렇게 말하려고 한 건데 그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. 적당한 어휘 선택을 잘 못하는 거예요. 네, 그때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엄마 쟤 뭐냐 이러면서 쟤 뭐냐고. 그래서 막 뭐 나갈게 이러더니 부담스러워요 나오지 마세요. 아니, 말은 돼요. 네, 정말 잘 생각하면서. 홍경화 씨는 큰 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키리를 신으셔서 남편분을 굉장히 시무룩하게 만드셨다고. 네, 사실 남편분이 키가 작죠? 본인 176이에요. 본인보다. 네, 네. 근데 저보다는 어차피 맨발로 샀을 때 작으니까. 맨발. 뭐 어차피 제가 키 큰 거 알고 사귄 거고. 그래서 저는 별 개의치 않았거든요. 근데 그게 은근히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. 저도 아까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인사드렸는데 네. 시작도 하기 전부터 시무룩하게 제가 들어왔어요. 저는 제 키가 어떻게 보면은 컴플렉스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오히려 키를 더 많이 신고 그냥 상관 안 하거든요. 근데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조용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경화 제발 플랫슈즈만 신으면 안 되겠냐고.